평소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30 경주 공원녹지 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의미가 10년을 단위로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년 7월 1일 시행된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녹지 정책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 황성공원 등 기존 도시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실천계획을 반하기 위해 본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몰제 이전 도시공원이 172개에서 300만 제곱미터, 녹지가 375개에서 460만 제곱미터 중에서 7월 1일 일몰제로 도시공원 8개에서 66만 제곱미터, 녹지 70개에서 126만 제곱미터가 실현됐습니다. 따라서 일몰제 이후 우리시의 공원 녹지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실료 유보된 감포 오류공원, 양남의 수령공원 및 황성공원 시설 변경,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 성근동 완충 녹지 조성 계획 등을 마련하고 신규로 도시공원 녹지 확충을 위하여 시에서 조성 중인 공원과 국립공원 주변 일부를 포함하여 21개소 163만 9천 제곱미터를 추가로 조성하자 합니다.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공원 녹지 기초 기본 현황 조사 및 시민 의식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현재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8월 20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8월 임시회 시 경주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9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중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 마치고 기본계획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도 엔지니어링 처부터 상임선 한 설명을 듣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과업의 기여, 조사 및 분석, 구상, 그다음에 기본계획, 녹지 종합계획까지 해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 기여는 앞서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및 분석입니다. 현재 경주시 공원 녹지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입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7월 1일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가 시도가 되었으며 현재 8월 현재 총 22개 근린공원, 61개 어린이공원, 83개 소공원, 8개소의 주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결정된 면적 기준으로 지금 조성 현황은 총 76.7%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도 마찬가지로 일몰제에 따라서 미주성 완충녹지, 경관녹지 70개소가 실효 또는 분실효되었습니다. 현재 318개소, 356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조성 현황 조성률은 64.2%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원지는 총 4개소로 914만 2천 제곱미터가 있으면서 지금 본문 유원지와 영지 유원지 등 일부 미주성 부지가 37만 4천 제곱미터가 실효가 되어 축소된 현황입니다. 이에 따른 경주시 공원 녹지율 변화입니다. 경주시 행정구역 면적은 1325.06 제곱킬로미터 기준으로 공원 녹지율이 0.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면적 기준으로 1.24%, 그리고 시가와 지역 면적 기준으로 10.6%의 공원 녹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는 타도시에 비해서 공원녹지율은 낮은 편이나 시가와 지역 공원녹지율은 10.6%로서 시민이 체감하는 공원녹지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주시 1인당 공원 면적은 지금 2.349 제곱킬로미터로서 1인당 공원 면적 9.3 제곱미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기준 1인당 6 제곱미터를 상회하나 공원 실효로 인해서 실효전 11.9 제곱미터보다 낮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조성 면적 기준으로 지금 1인당 공원 면적은 1.1803 제곱킬로미터의 조성 면적을 보이고 있으면서 1인당 조성 공원 면적은 7.1 제곱미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공원 서비스 수준 분석입니다. 공원 서비스율은 경주시에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이런 공원들의 서비스
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공원의 접근성, 분포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시의 공원 서비스 면적은 서비스 면적률은 9.43%를 보이고 있고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서비스율은 8.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률 9.43%는 지금 낮게 나타난 편이고 도시자연구역을 제외한 서비스 면적률은 8.97%로 마찬가지로 좀 낮게 나타난 항목입니다. 이는 2020 공원우측개공 계획 당시 공원 서비스율 11.01%를 보였으나 지금 공원 실효에 따라서 약 1.6%의 감염 소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계획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차로 2016년 2020 경시 공동지구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7년 2030 경시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20 경시 공동지 기본 계획의 미래상은 경주 하나의 숲이 되다를 내세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근린공원 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총면적 6.19제곱킬로미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공원면적은 인당 15.55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고 2030 경주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5.25제곱킬로미터에 1인당 16.4제곱미터의 1인당 도시공원 계획 면적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조사입니다. 공원녹지 기본 계획상 그 수립 지침에 따라서 공원녹지, 여가 요구, 공원 이용 형태 등에 대해서 주민의식과 요구 등의 설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읍면동,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하였고 실제 공원 이용 형태는 조깅, 산책, 자전거 등 휴식이 가장 주민들이 활동이 많았으면서 이건 2020 계획 당시에도 45.6%로 공원 내 주요 방문 이용이 됐습니다. 이를 볼 때 조깅이나 산책, 자전거 등 이런 활동은 일상적인 공원 이용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 녹지의 주 방문 이용으로는 조성형 공원이 27.4%로 가장 큰 방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경주시의 공원 녹지의 평가사항 보면 공원 녹지 평가는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64.2%로 가장 많이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의 개선 요건점으로는 조성공원과 다양한 형태의 공원 녹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의식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를 볼 때 시민 대부분 경주시 공원 녹지 현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성공원에 대한 수요 및 요구도가 높아진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종합분석입니다. 경주시는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은 면적은 넓으나 인구는 도심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은 총 175개소 그리고 2.349제곱킬로미터가 있으며 조성률은 76.7%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공원 면적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할 때 인당 9.3제곱미터로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는 현재 318개소 3.516제곱킬로미터가 결정되어 있으며 집행률은 면적 대비 조성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조사한 결과 다양한 야외 여가활동, 공원 이용가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조성공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한 종합과제 및 분석입니다. 공원녹지 자원 확보를 통해서 지표 면적에 포함하는 공원녹지 양적 충을 과제로 삼았으면서 역사 문화가 있는 공원녹지 조성, 그리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제공원 조성과 함께 문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공원 조성이 저희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공원 녹지 정비와 함께 우수한 녹지 자원을 보존 위한 녹지 연계에 대한 녹지 및 하층 네트워크와 구축, 그리고 강연 녹지 및 수계와 연계한 보존 계획 수립이 저희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기본 구상입니다. 경주시 공원 녹지 미래상 노출은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주 하나의 숲이 되다라는 개념을 개선 발전시키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역사, 문화, 관광, 독특산업을 창조하는 2030 그랜드 플랜을 조응하며 경주시의 핵심 키워드인 역사, 문화, 창조 도시를 녹여넣을 수 있는 그런 미래상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역사와 미래의 공존, 정원도시 경주이며 삶의 여유와 건강이 있는 도시, 친환경의 생태도시, 숲이 아름다운 도시, 역사 문화가 함께한 도시를 제 미래상으로 써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원녹지 비치 구상입니다.
공업녹지 배치지는 토암산, 남산, 소금강산, 구미산, 명화산 등 산악지대와 형산동 주변의 수변 녹지의 보존을 위한 연속적인 녹지 체계를 형성하며 공업녹지 네트워크와 그리고 녹음과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환경 조성,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도시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공업 배치 구상을 하였습니다. 공원 기본 계획입니다. 먼저 일몰제에 따른 공원 실효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 시내 미조성된 공원 중 근린공원 5개소, 어린공원 3개소, 완충녹지 69개소, 경관녹지 1개소가 실효됐습니다. 주요 실효된 공원을 보면 근린공원으로서 백장공원, 청포공원, 전천공원, 외동공원, 하모공원이 있고, 어린공원으로서 영광112공원, 그다음에 녹지로서 철도면 완충녹지와 불국사지구 경관녹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녹지 현황, 공원 녹지 조성 현황입니다. 현재 간포 오류공원은 6월 22일 날 실시계 인가를 완료하여 개발 허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규모는 34,890제곱미터로서 주요 시설로는 광장과 야생초화원, 잔디마당, 전망쉼터, 수도쉼터와 송리단층로 해관 대급 길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5억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이 양남 수렴공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 22일 날 실시간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규모는 23,900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생태주차장과 캠핑장, 광장과 야외공연장, 잔디마당 족구장, 철축공사장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약 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성공원 정비사항입니다. 경주시의 중심생활권에 있는 황성공원은 전체 면적 약 89.5만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근린공원 법적 시설률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시설 내 운동시설 및 도서관 시설률도 20%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노후화 및 규격 부적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향후 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에도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의식 조사에 저희가 황성공원의 재정비에 대한 의식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 설문조사 절반 이상이 황성공원 운영 찾기 그리고 운동장 재정비와 다양한 재정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찰 연구 영역에서는 황성공원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황성공원 지금 895,373제곱미터의 황성공원 근린공원을 기존 근린공원으로서 이용성을 유지하면서 황성공원의 법적 시설 준수 및 개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의 분류체계에 맞게 적절한 유형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근린공원을 문화공원과 황성근린공원으로 두 개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지금 실내체육관 쪽을 문화공원으로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변경 시 결과를 보면 황성근린공원은 법적 시설률 시설 40%를 기준에 맞게 들어가고 그다음 특수시설 기준으로 시설 면적 20%에도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이와 함께 공원 내 추진 사업으로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 건립, 그리고 복합 스포츠센터, 스포츠 단지 조성, LED 정밀 정원 조성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 2030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이번 기본 계획에 반영하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공원 녹지 확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녹지 확충계획은 2030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그다음 관련계획, 2030 공업녹지 기본계획의 확충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좀 잡고 있습니다.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없애기 일환으로서 낙태지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공원 조성, 그리고 주제공원 확충, 기존 시설을 공원화를 통해서 운영관리 및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20개소 704,000제곱미터 추가 부과 가능하고 애기공 도시자연공원 125만제곱미터를 기준 확충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 세부 확충계획입니다. 공원녹지 세부 확충계획은 경주시 시행 사업에 따른 공원 확충시설 충우공원과 금장공원, 6.25 호곡평화공원, 안강지구 전승비공원 같은 기존의 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유지하고 역사 문화 자원 환경을 활용한 도당산공원과 수도산공원, 금정대공원, 형성신당생태공원 등을 확충해 보고 잡았습니다.
또한 공원 서비스 소유 지역 해소를 위해서 와읍 소공원의 5개소의 그런 소공원을 저희가 확충 계획을 잡았으며, 기존 시설 공원화를 위해서 범주환경 드림파크, 예남수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석소공원, 육천항쉼터 등을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문화 자원 환경을 활용한 공원 확충 사업으로서 2030 경주 도시기본계획 공원 확충 계획에 기반영되어 있는 4개의 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형상신당 생태공원은 면적이 약 5만 5천으로 지금 천북면 신당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형상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형상강 환경 생태벨트를 구성하면서 생태가 무료의 소점이 깨우는 그런 자연 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정대공원은 석장동 산 18-4번지 일원에 있는 약 7만 7천 제곱미터의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입니다. 금장대 안각화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음에 따라서 역사공원을 지정해서 저희가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도산 역사공원입니다. 충유동에 있는 약 6만 1,400제곱미터의 그런 부지로서 경주 국립공원 화랑지구에서 김유신 장군묘를 지나서 생산강으로 내려오는 산쪽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역사공원을 개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당산 역사공원입니다. 교동에 있는 약 11만 6천제곱미터의 도당산을 남산길이 복원되면서 경주 시내와 남산 역사지구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탐방길을 활용한 역사공원으로 저희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존 시설 공원화입니다. 길이 조성 완료되어 있는 비법정 공원을 공원으로 결정하고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공원 확충의 면적에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으로서 공원 서비스 소유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민 이용을 위한 트는 시스템으로 추가로 확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심생활권의 경주환경드림파크, 그다음에 내남산수변공원, 사학소공원 이 세 개의 도가 있고, 남부생활권에는 읍천항쉼터, 그리고 부생활권에는 미세먼지차단숲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자연구역 정비및 확충계획입니다. 도시자연구역은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금계도시자연구역이 있습니다. 안강은 금경일에 있고 면적이 18만 4천 제곱미터로서 18만 4,100 제곱미터라서 대부분 양호한 수림과 일부 농경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 등 자연환경 등이 굉장히 양호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는 우선 도시자연구역 우선 지역 지정 지역에 포함되어 기존 구역을 존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자연구역 확충 계획입니다. 애기봉 도시자연구역은 125만 제곱미터라서 경시 외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도 양호한 수림과 일부 농경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도시 내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확충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2030 경주 도시기본계획에 전체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서 면적이 1.25제곱킬로미터 축소되어 저희가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지 기본 계획입니다. 녹지는 지금 녹지 보존 지구는 크게 세 개의 주요 지맥, 낙동등맥과 호미지맥, 삼태지맥을 중심으로 녹지 측 보존 지역과 있고, 그 다음에 수변은 지금 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형상강, 그리고 북천을 중심으로 고문호와 독동호 주변의 생태 보존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생태냠도의 1등급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 식물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 지맥을 보존하고 주요 하천과 댐 주변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녹색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몰제에 따른 녹지 실효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주 시내에 미 조성된 녹지 중 완치녹지 63개소가 실효되었고 완치녹지 6개소가 부분 실효, 경관녹지 1개소가 실효되었습니다. 주요 실효된 공원 녹지를 보면 녹지 현황은 중앙선 철도변 녹지, 그리고 동해 남부선 철도변 녹지, 그리고 역사지구 경관 녹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장기미 집행 녹지에 대한 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동청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6월 12일 날 CCK 인가를 완료하여 개발 행위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미 집행 녹지인 동해 남부선 쫄뚝은 녹지 경주 도심 구간을 활용해서 형산강과 부천에 있는 상생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2.5km, 폭은 40에서 50m로 주요시설로 넘는 완충녹지대와 주차장, 광장, 벚나무 터널, 괴류, 보영브릿지, 생태놀이숲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변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강변로 완충녹지의 일부 미조성 구간인 성근로 완충녹지에 대한 환경정화, 소음차단 기능의 가로공원 완충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식재는 교목 17종, 감목 11종 등 마을 높이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걸 계획 잡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은 약 20억 정도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가로수 및 도시 녹화비입니다. 경주시는 총 64개의 노선, 총 연장 362.6km에 약 4만 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 및 민원 조감을 위한 경주시의 의식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가로수 정비 및 단절구간 보완 식재로 도로 공간 연속성을 확보하고 10여개소의 가로수 노선을 추가 신규 조성하여 경주의 정책성과 경관을 감안한 식재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 녹화계획입니다. 대표로 하여쓴 특화거리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2020년도 아름다운 읍면동 만들기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경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시기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면서 사업 대상지는 소재지내 자투리 부지 및 주요 관선도로변 통행유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원녹지 종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원녹지 총괄도입니다.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기정과 비교했을 때 도시장구역은 계획상 유지라고 근린공원은 22개소가 줄어들고 주제공원은 4개소가 늘어납니다.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은 25개소가 증가하고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30개소가 증가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원녹지 기본계획 지표 변화입니다. 2020년 6월 일몰 전 기준으로 볼 때 저희 공원녹지 면적은 31만 3671제곱미터로서 인당 공원면적은 11.9를 나타냈습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 후 일몰제에 따른 공원시료, 녹지 시료들을 반영하였을 때 공원면적은 234만 9669제곱미터로서 인당 면적은 9.3제곱미터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저희 공원녹지 보호 이후 공원녹지공개 2030은 생활권 공원 중 근린공원이 22개소, 어린이공원 61개소, 소공원 92개소, 주제공원은 총 12개소, 녹지는 306개소를 계획함으로써 도시계획본계획 인구 32만 기준으로 380만 2743제곱미터 면적을 적용했을 때 인당 공원 면적은 11.9제곱미터로서 일몰 전 면적 기준과 갖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